이현희 씨의 냉장고를 공개합니다. 아~ 여기도 만만치 않네요. 벌써 냄새가 다르네. 그러니까 여기는 반찬이 있네. 네. 확실히 가정집이네요. 가정집이다 보니까. 본인이 직접 다 반찬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 것도 있고 엄마가 해주시는 것도 있고. 본인이 한 건 어떤 것들이세요? 거기 오징어채. 야, 오징어채도 맛있게 하기 힘든데. 진짜 이거 그러니까. 잘하는데. 의외로 맛있게 하기 힘들거든요. 예, 예, 예. 마요네즈하고 고추장하고. 마요네즈요? 네, 물엿하고 하면 부드러워. 본인이 했다니까. 모델이 마요네즈랑 물엿을 넣어가지고. 그러실까요? 오징어 포를. 아, 저거 밥 도둑이네. 조금씩만 먹어라, 이 시간에. 정용도. 아, 근데 매번 있으세요? 오, 우리는 구경만 하고 있어야 돼. 아, 아, 소리를 너무 내. 정말 가짜 봐. 역시 형 잘한다. 맞아요? 아니 마요네즈랑 물엿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안 맞지? 어 정말. 아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김풍 느낌이 확 나네. 어? 그래요? 아, 자극적이에요? 아니 자취생들 도시락 반찬은 야, 최고죠. 야, 네. 진짜 거짓말은 이거 하나만 있어도 밥 한 공기는 먹어. 아, 그럼. 야. 라면에 먹어도 맛있고 다 맛있지. 저희 남편은 저거랑 맥주랑 먹어. 맥주 한 잔 최고. 네. 아니 근데 반찬이 진짜 짱인 거 같아요. 안주로는. 그러니까. 네. 야 진짜 한혜진 씨에서 볼 수 없는 뭐 젓갈. 그래. 명란. 네. 명란. 제가 젓갈류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매번 밥이랑 이런 각종 아. 작은 낙지. 반찬. 낙지. 네, 낙지 젓갈. 아, 낙지 젓갈. 네, 오징어 젓갈. 네, 저건 다 사오신 거잖아요. 네. 젓갈류 다 샀어요. 백화점에 산 걸 거예요, 그죠? 본인이 한 건 아닐 테고. 네. 야, 근데 이거 위에서만 보고서는 모델 냉장고라고는 전혀 느낄 수가 없네. 아, 요리하시는 걸 집에서 좀 좋아하시나 봐요. 네, 원래 제가 라면도 못 끓일 정도로 네. 진짜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 저를 되게 자극했어요. 어떻게? 되게 뭐 그런 것도 하나 못하냐 하는 식으로 되게 무시하고 그렇게 아. 해서 학원을 다녔어요. 요리 학원을? 네, 그래서 조리사 자격증 반 이런 거를 들어가지고. 아, 그럼 고급 클래스인데? 네, 되게 스파르타식으로 배웠어요. 막 첫날 갔는데 동태찌개 이런 거 나와가지고. 예, 그때부터 뭐 어느 정도 실력도 있으시네요. 네, 그때부터는 집에서 뭐 하나씩 만들어 먹는 게 재밌어서. 또 본인이 한 건 뭐 있어요? 거기 뭐가 있나? 지금 이 많은 것 중에 오징어 채 하나 주세요. 아니,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엄청 많이 있는데. 멸치볶음 있어요. 혹시? 멸치볶음? 멸치! 멸치볶음 없는데? 아, 다 먹었나 봐. 저거 두 개 만들려고 요리 학원을 다닌 거야? 고기. 아우, 등심이네요. 좋은 거예요? 아우. 아, 스테이크용이네요. 네? 이야, 이거는 그냥 구워도 그냥 1등 아닙니까? 네. 저 계란으로는 뭐 해드시는 거예요? 저 계란 요리 되게 좋아해서 네. 그냥 구워 먹고 볶아 먹고 계란말이 해 먹고 아, 계란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 네, 되게 야, 이거 수채프님들 정말 좋아. 쌀이 있습니다, 쌀이. 네네. 이거는 실외에 보관해도 될 것 같은데. 저희 엄마도 밖에 보관하면 벌레 생긴다 그래가지고. 쌀벌레? 네. 냉장고에 넣어도 괜찮습니까? 공기만 안 통해도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요. 왜 페트병 있잖아요. 물 먹고 남은 거. 아. 거기 안에다가 깔때기에서 채워놓고 닫아놓고 쓸 때만 이렇게 떨어서 쓰면 다 좋거든요. 야, 이런 정보가 어떻게 김풍 작가들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페트병 있다 놓고. 네, 그러면은 쓸 때마다 따라 쓰면 되거든요. 컵에. 네, 네. 가정에서는 쌀을 좀 크게 시켜 20kg씩 시켜 먹지 않나요? 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네, 그러니까 항아리나 뭐 쌀. 근데 페트병이 나눠 놓으면 그때 그때만 쓰기 되게 편하다는 거죠. 아, 여기다가 아 지금 아, 야 우리 선희 씨는 이렇게 좋지? 아 저거예요. 좋네. 아 정말. 아 여기 뭐 각종 채소들이 한 상자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고기가 제가 고민이. 아 여기가 고민이군요. 짜투리 짜투리. 제가 저희 남편이랑 2인 가정인데 그러니까 항상 뭘 장을 보면은 항상 짜투리가 남아요. 그렇지. 그거를 좀 남은 걸로 맛있는 요리를 할 수 없을까? 아 여기 아 고민이라는 게 여기 드디어 나옵니다. 아 양파가 썩었어. 아, 이거 버리지 못하고. 아니 그러니까 까먹어요. 일부러 안 버리는 게 아니라 예, 저기 까먹지. 집에 까먹고 마트 가면 또 사고 또 맞아. 사고 그래가지고. 아 여기도 깻잎이 막 짓무르고 있네요. 오 그러네. 그러니까요. 이 새송이 버섯은 언제 산 거예요? 그거 일주일 정도 됐나? 아 그래요? 지금 볼 땐 약간 옛송이 버섯 같기도 하고. 예. 예. 빵 터졌어. 야, 정영도님 저런 거를 빵 터지는구나. 이거는 뭐예요? 아 치즈. 네, 치즈 모짜렐라. 모짜렐라. 아 치즈 모짜렐라 치즈. 예. 그리고 체다 치즈. 어 슬라이스 치즈. 치즈가
이탈리아 피자, 치즈. 이건 또 뭐야? 에멘탈. 아, 에멘탈. 치즈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네, 제가 치즈 되게 좋아해서. 그럼 유제품... 와인하고 먹을 때 같이 먹어요? 그냥 먹어요, 간식으로. 아, 근데 치즈는 이렇게 따로따로 쌌으면 좋겠어요. 오른쪽에 보시면 각종 소스들이 많이 있다. 각종 소스들이. 이렇게 랩해야 되거든요. 니카에 집중해주세요. 네. 아니, 치즈 보관법을 되게 친절하게 치즈 보관법을 왜 이현희 씨한테 따로 그렇게 설명해주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시청자 게시판에 올려요. 자, 이현희 씨 냉장고에 소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스. 블랙 올리브도 있네요? 네. 처음 보네. 그러니까 집에서 저 피자 가끔 만드는데 거기 블랙 올리브 썰어가지고 올리면 되게 맛있어요. 살사 소스인가? 네네네. 이거 나초 찍어 먹는 거. 아, 이거 막 살살 녹죠, 이거. 예. 저는 그 살사 소스랑 방울토마토 잔뜩 넣고 그냥 끓여요, 바글바글. 아, 그것도 괜찮죠. 네, 맛있겠다. 그러면 그냥 토마토 수프인데 네. 살사가 약간 매콤하니까 약간 매콤한 토마토 수프이 돼서. 아, 그런 거 좋아하시는군요. 네, 되게 맛있어요. 아, 들으셨죠? 들으셨죠? 네. 네. 자, 아래층. 역시 아래층은 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고 비슷비슷합니다. 이쪽에는 이제 인스턴트. 피자, 만두, 그리고 현지 연어 슬라이스로 된 거. 자, 그리고 실외에 실온 보관되어 있는 것들은 케이준 스파이스. 맛있겠다. 케이준 스파이스. 네. 이거는 뭐예요? 쌀 뭐? 아니요, 이거 마카론인데. 마카론? 마카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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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카로니 파스타인데 맥앤치즈도 되게 좋아해서 저희가. 오, 좋아해? 네, 엄청 좋아해서 저랑 남편이랑 엄청 좋아해서 지금 해먹거든요. 우리 가게 메뉴 있는데. 야, 꼼꼼하게 잘 정리를 해놓으시네요.